자, 이전 영상에서는 이 주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했죠. 그래서 아마 다 가져오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. 그러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저는 사용할 거고요. 각자 에디터 필요한 그리고 편리한 게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하겠습니다. 제가 ABCD부터 전부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요게 코드 치는 게 아예 모르겠다, 처음이다 하신 분들은 한 시간 조금만 투자하셔서 공부하면은 하루 안에 반나절 안에도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로드하는 법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포트, 우리는 판다스를 쓸 건데요. 이렇게 임포트 판다스 SPD라고 칩니다. 그래서 이건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온 거고, 우리가 라이브를 불러와서 pd.read.csv, 그다음에 hlb.csv 파일이었잖아요. 이렇게 해서 쳐보면은 에러가 이제 뜨죠. 에러가 뜨는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제 UTF-8 뭐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이 나옵니다.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, 여기다 콤마하고 인코딩을 CP949로 합니다. 저 이거 처음에 몰라서 엄청나게 헤맸던 기억이 있는데요. 정말 간단한 이제 코드지만은 저거 에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면은 뭐 반나절, 하루 시간 다 잡아먹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왔고 한번 제대로 불러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df.head를 하면은 이렇게 칼럼에 이제 이름들이 쭉 있고 이제 데이터들이 다막 알맞게 가져와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뭐 그냥 df에도 쭈루룩 이렇게 나와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요. 보통은 이렇게 헤드, 그 다음에 df. 테일을 해서 이제 끝에 가격, 우리가 2019년 9월 20일부터 2017년 4월 6일까지 데이터를 사용하는구나를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한 코드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